마지막 홀에 있는 홍란 두 번째 샷입니다. 자, 오호. 네, 우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약간 네. 런이 좀 생겼는데요. 자, 예상 커트라인 스코어 2분 파 홍란 선수의 파퍼트입니다. 팔을 놓칩니다. 네, 아, 이 정말 큰 한타네요. 본인도 어느 정도 이 퍼팅의 중요성을 느꼈는지 평상시 스트로크보다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아, 홍란 선수의 플레이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1 네. 오버파 공동 66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도 17시즌 동안 4승과 함께 첫 라운드를 넘게 플레이하면서 네. 200번 이상의 또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. 퍼팅할 때 짧은 퍼트를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홍란 선수가 이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난 선수 생활의 기억들이 이제 스쳐 지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화려하게 또 은퇴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운이죠. 네. 저는 은퇴식을 못했어요. 아, 정말요? 은퇴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.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은퇴를 안 했는데 네. 이렇게 멋진 은퇴식을 하니까 아,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홍란 선수입니다. 정말 20대와 30대 때 정말 똑같은 청춘을 투어에서 다 보냈잖아요. 네. 그리고 남은 제 2의 인생도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잘 찾아서 네.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뭐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좋겠네요. 아, 계획이 네.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. 네.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한 홍란 선수. 이렇게 투어에서 한 시즌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. 시드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17시즌 시드를 유지했던 홍란 선수입니다. 17년 동안 정말 많은 팬분들이 홍란 선수를 따라다니고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직접 또 경기장에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어머니신가요? 제가 어머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네.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아리따운 두 분이 사실 어머니도 지켜보면서 얼마나 투어 생활할 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. 같이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입니다. 후배 선수들도 홍란 선수 보면서 오랫동안 투어 활동을 하고 싶다는 꿈을 밝힌 선수들도 많았죠. 근데 이렇게 기쁜 날 네. 사실 눈물이 나올 것도 같은데 정말 홍란 선수는 네. 아주 성격이 되게 쾌활하네요. 네. 기쁘게 마무리하고 있는 홍란 선수입니다. 통산 4승 2004년에 입회를 해서 투어에서 많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. 첫 라운드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죠. 그리고 예선 통과 기록 287회로 1위를 기록했고요. 최다 연속 시드 획득 기록도 17시즌으로 1위 길이를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이 기록을 깨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의 선수들은 조금 성적이 나면 해외 투어로 빠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KLPG에서 17시즌을 시드를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네. 정말 한국협회 약간은 뿌리를 묻은 듯한 거군요. 그렇죠. 쭉 홍란 선수를 후원했던 삼천리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. 삼천리와도 정말 오랜 인연을 맺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후원을 아주 화끈하게 잘해줬다고 합니다. 네. 응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. 네.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KLPGA 투어에서 그 멋진 기록들을 남겼던 것처럼 그 제 인생 이 막도 멋진 인생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삼천리 주니어 아카데미에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지냈는데
멘토가 뭐 항상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여행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다고 해요. 많은 걸 했네요. 네. 중간에 또 절친과 하와이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아, 후배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걸 배워야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즐기면서 투어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시드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네, 김수미 전무님과 그리고 강춘자 회장님께서 나와서 또 직접 축하를 해주시네요. 네, 홍단 선수가 예선 통과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나중에 그 케이크, 맞춤 케이크를 봤을 때 아, 협회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서 정성 들인 케이크를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. 네,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으로 이제 홍나 선수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고요. 자, 어제 72타, 오늘은 다 72타 잘 유지하고 있다가 네, 마지막 홀이 좀 아쉬웠죠.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1 오버파로 대회를 끝내게 됐습니다.